안녕하세요 여러분, 담요원의 제시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많이 요청해주셨던 레전드 뱃살 돌려깎기 운동을 드디어 해볼 건데요. 뱃살이란 부위는 사실 조금만 먹어도 나오고 조금만 운동 안 해도 나오고 관리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위예요. 최근에 저도 그래서 3박 4일 여행 갔을 때 열심히 먹고 맛있는 거 마음껏 즐겼더니 뱃살이 엄청 나왔어요. 제일 지속이 되지 않는 부위도 뱃살이긴 하지만 또 꾸준히 하면 그만큼 빨리 돌아올 수 있는 부위도 뱃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 운동 한번 따라해볼까요?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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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몸에 열을 내줄게요. 발을 모은 상태로 와다다다 빠르게 움직인 후 팔 벌려뛰기를 해주세요. 팔과 다리를 쭉쭉 뻗어보세요. 30초 동안 동작을 반복할게요. 다다다다다 후! 다다다다다 후! 몸에 열을 내는 만큼 뱃살의 체지방이 더 화르륵 타오를 거예요. 자, 이제 다음 동작을 위해서 자리에 앉아볼게요. 다리를 바닥에서 들어올린 상태로 양손에 들린 투명공을 오른쪽, 왼쪽 번갈아 가면서 옮겨줄게요. 공을 내려놓으면서 호흡을 잊지 말아주세요. 호흡을 할 때는 배에 공기를 최대한 뺀다는 생각으로 힘을 유지해주세요. 허리가 굽어지지 않게 복부에 힘을 꽉 주셔야 허리가 아프지 않아요. 마지막 한 번 더. 이번엔 자리에 누워볼게요. 팔을 양옆으로 쭉 뻗어주세요. 다리를 45도 띄운 상태에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는 동시에 팔로 정강이 쪽을 살짝 안아주세요. 몸을 웅크릴 때 후 호흡을 내뱉어줍니다. 상체는 날개뼈가 들릴 정도로 들어올릴게요. 마지막 한 번 후. 다음은 세 번의 호흡을 내뱉으면서 배에 힘을 유지하는 동작인데요. 호흡을 후, 후, 후 내뱉으면서 상체를 조금씩 들어 올릴게요. 다리는 산 모양이 되도록 구부려주고 팔은 머리 뒤에 깍지 낀 상태에 유지해주세요. 팔의 힘으로 상체를 들어 올리기보다 복부의 힘으로 상체를 들어 올려주세요. 최대한 절도 있게 호흡 뱉어볼게요. 후, 후, 후. 다음 동작은 하복부 자극에 집중하는 동작이에요. 팔은 90도로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다리를 45도 방향으로 들어올리고 파닥파닥 다리를 움직여주세요. 발끝까지 쭉 뻗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승부근에 힘 들어가지 않게 귀와 어깨는 최대한 멀어지게 해주세요. 다리 구부러지지 않게 조금만 더 힘내볼게요. 이번엔 복부 운동의 꽃 플랭크를 해볼 건데요. 기본 플랭크 동작부터 시작할까요? 손을 깍지 낀 상태로 팔꿈치를 바닥에 붙이고 발은 어깨 너비만큼 벌려주세요. 이때 복부와 엉덩이가 바닥에 너무 가까우면 허리가 아플 수 있어요. 머리부터 엉덩이 발끝까지 일자가 되도록 유지해주세요. 자, 마지막 5, 4, 3, 2, 1. 다음은 무지개 플랭크 동작이에요. 좀 전에 플랭크 자세를 유지한 상태로 엉덩이로 하늘에 무지개를 그려주듯이 왼쪽, 오른쪽
왕복해주세요. 배에 힘을 유지한 상태로 진행해야지 움직였을 때 균형이 무너지지 않아요. 이건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보다 정확한 동작에 천천히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해요. 다음은 기본 플랭크 자세에서 엉덩이 들어 올려서 몸이 산모양이 되도록 하는 건데요. 복부의 힘으로 후 내뱉으면서 엉덩이를 높게 들어 올려주세요. 이때 내 가슴이 최대한 무릎과 가까워진다는 생각으로 어깨와 등을 쭉 늘려줍니다. 완벽한 산모양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세트 마지막 동작이에요. 옆구리를 자극하는 사이드 플랭크 해볼게요. 다리를 교차해서 발바닥으로 균형 있게 바닥을 지지한 상태에서 팔을 90도로 바닥에 붙여주세요. 엉덩이를 바닥에서 뗐다 붙였다 반복합니다. 이때 옆구리에 힘을 줘서 엉덩이가 들어 올려지는 걸 느껴보세요. 엉덩이 올리면서 호흡 후. 반대편도 진행할게요. 발로 바닥 지지한 상태에서 팔을 90도로 바닥에 붙여주세요. 팔을 올리고 엉덩이 하늘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엉덩이 올리면서 호흡 후. 여러분, 한 세트가 끝나가고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볼까요? 잠시 꿀맛 같은 휴식 30초 가져볼게요. 이제 두 번째 세트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운동장에서 했던 팔 벌려뛰기 기억나시죠? 최대한 쭉쭉 뻗어서 동작을 진행해 보세요. 발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다다다다다 후 다다다다다 후. 자리에 앉아서 다리는 땅에 살짝 띄운 상태로 투명한 공을 옮겨주세요. 실제로 공이나 아령을 잡고 해도 좋아요. 공을 옮기면서 복부의 중앙뿐 아니라 옆구리에도 자극이 오는 걸 느껴보세요. 허리가 굽어지지 않게 최대한 편 상태 유지하는 것 잊지 않으셨죠? 후, 후. 공 옮기기 왼쪽, 오른쪽. 후, 후, 그만. 자, 이제 누워볼게요. 양팔 옆으로 쭉 펼치고 다리 45도 들고 숨을 후 뱉으면서 팔로 다리를 감싼다는 생각으로 몸을 움켜주세요. 후, 숨을 뱉을 때 복부에 힘주기. 운동할 때 호흡이 정말 중요해요.
호흡과 함께 복부의 자극을 최대한으로 줄 수 있거든요. 후, 후. 다음 동작은 3단계로 뱃살을 훅 몰아내는 동작. 하나, 둘, 셋. 세 번에 걸쳐서 숨을 조금씩 내뱉으면서 복부에 힘을 집중해 보세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오는 게 힘들다면 한 번에 훅 숨을 내뱉은 후에 올라와서 잠시 정지했다가 내려가 주세요. 여러분 곧 끝나가요. 화이팅! 자, 다리를 파닥파닥 물장구칠 시간이에요. 팔꿈치를 바닥에 지지하고 발끝까지 다리를 최대한 쭉 펴주세요. 이제 파닥파닥. 상체가 양쪽으로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도록 복부의 힘을 꽉 유지해주세요. 중간에 계속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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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숨쉬기 하고 계시죠? 이제 인구의 시간이에요. 기본 플랭크 동작 30초 우린 할 수 있어요. 너무 힘든 분들은 최대한 버틸 수 있을 때까지만 버텨주세요. 대신 단 1초를 버티더라도 복부, 엉덩이가 바닥으로 처지지 않게 정확한 동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10, 9, 8, 7, 6, 5, 4, 3, 2, 1, 그만. 다음 동작, 엉덩이로 무지개 그려볼까요? 왼쪽, 오른쪽, 후, 후. 속도가 올라가면 금방 중심이 무너질 수 있어요. 중심을 잃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최대한 예쁜 무지개를 그려주세요. 후, 후. 내 뱃살이 탄탄한 복근으로 거듭나고 있어요. 이제 두 가지 동작만 남았어요. 조금만 더 힘내볼까요? 어깨를 가슴과 가까워지게 최대한 눌러주세요.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동시에 후. 엉덩이를 들어서 산을 만드는 마운틴 플랭크가 도저히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기본 플랭크 동작 30초 유지해주세요. 이제 정말 끝이 보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옆구리살 자극하고 끝낼게요. 엉덩이를 하늘로 쭉 올리고 바닥에 터치,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해주세요. 엉덩이 바닥에 터치한다고 완전히 힘을 놓아버리면 안 돼요. 다을락말락하는 밀당하는 느낌으로 복부, 옆구리 힘! 이번엔 반대쪽으로 누워서 팔 쭉 뻗고 엉덩이 하늘로 쭉 호흡 후 뱉으면서 쭉. 너무 힘드신 분들은 조금 더 천천히 해주셔도 괜찮아요.
진짜 마지막 동작이니까 조금만 더 힘내볼게요. 5, 4, 3, 2, 1. 와, 여러분 드디어 끝났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그럼 마무리로 자극이 찌릿찌릿 오는 복부를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풀어볼게요. 무릎을 가슴 쪽으로 잡아당긴 후 팔로 감싸주세요. 오른쪽, 왼쪽, 뒹굴뒹굴. 다음으로는 등 어깨까지 시원하게 풀어주는 엎드려 반세의 동작이에요. 엉덩이가 최대한 발과 닿아 있을 수 있도록 집중하면서 겨드랑이가 땅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날개뼈, 어깨를 쭉 풀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복부를 쭉 늘려 풀어줄 건데요. 다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상체 천천히 쭉 늘려줍니다. 초보자분들은 상체가 너무 많이 꺾이진 않도록 팔을 약간 굽혀주셔도 괜찮아요. 자극을 줬던 만큼 곡소리가 날 수 있어요. 천천히 쭉 풀어주세요. 호흡도 후 내쉬고요. 돌아올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와, 드디어 끝났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운동? 사실 해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복근을 위해서 하는 운동은 겉으로 보이는 뱃살을 빼기 위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지지대인 코어를 탄탄하게 해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운동하기 싫은 날에도 이 복근 운동, 코어 운동만큼은 꼭 해주고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오늘 두 세트 하기가 너무너무 힘드셨으면 한 세트 5분만 해주셔도 괜찮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정도로 시작해도 충분히 되게 잘하시는 거고 이게 쉬운 동작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걸 완수하신 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오늘 마무리 스트레칭 하고 나서도 좀 더 스트레칭 하고 싶다 혹은 내일 일어났는데 몸이 찌뿌둥하다 하시는 분들은 눈뜨스 스트레칭 더 해주시면 돼요. 오늘 운동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안녕!